인생이란 어쩌면 목적지조차 모르고 달려가는 긴 여행길. 하지만 종착역이 행복이길 바라는 건 예외가 없을 겁니다. 오늘 바로 묵을 수 있는 여행지가 여기야. 아니, 너무 잘 해놨네. 너무 봐봐. 멋있다. 아, 좋아. 여기 어때? 여기 봐. 여기 얼마나 좋아. 쉼 없이 달리다가도 잠시 멈춘 이 순간 비로소 보이는 행복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벤치에도 앉아서 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또 떨어지는 거 별도 보고 얘가 하여튼 간에 지진도가 참 좋은 섬이에요. 환상적이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운명처럼 만난 그 섬에서 하루하루 여행 온 듯 살고 있다는 부부를 만나봅니다. 거제에서 뱃길로 20분가량 떨어진 곳, 마음심자를 닮아 지심도라 이름 붙은 섬이 있습니다. 차도 한 대 다니기 힘든 좁은 오솔길이 섬에 나 있는 유일한 도로. 전동 바이크가 지심도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죠. 바다가 다 보이던데 지금 바다가 안 보이죠? 야, 여기가 옛날에 내가 여기 이 비탈길에서 당신이 이거 동백씨 주던 그 기억나나, 여기에. 이게 전부 다 동백나 아니야. 야, 처음 왔을 때 뭐, 근데 그때는 이게 저 한당집이더라고. 지심도의 70%가 동백나무 군락지. 이른 봄이면 오솔길 전부가 동백꽃으로 물들어 동백섬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아, 참 지심도가 이래서 좋아. 이거가 좋잖아. 타고 다니세요? 예. 이차 지심도에서는 이 차가 최고예요. 여기는 차가 못 다니니까. 지심도에서는 제가 오픈카로 쓰고 있어요. 이 차를 오픈카로 쓰고 있고 바로 우리 이제 기사님으로 내가 채용을 했습니다. 조동일, 이경자 씨 부부가 연고도 없던 지심도에 정착하게 된 건 25년 전.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니던 어느 날 우연히 찾아든 지심도에 반해 그날로 섬살이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부부의 마음을 한순간에 뒤흔든 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붉은 동백 숲길. 그 설렘을 가슴에 품고 시작한 지심도 살이가 25년이 넘었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대로 또 너무 많고 한 바퀴 생활을 하면 쫙 돌아오니까 전부 다 옥길이고 온산이고 다 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동백꽃에 거의 반하다시피. 저도 동백꽃에 반해서 왔고 또 역시 지금도 뭐 계속 생활했지만은 그 해만큼은 더 유단히 그 해가 더 이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섬 자체가. 그렇게 평생 동백꽃 피고 지는 모습 보면서 살자고 시작된 지심도 살이. 섬에서 독채 살이하듯 지심도 섬 전체가 부부의 품으로 왔답니다. 이 헬기장이 우리 집 대안이 아니에요, 대안. 얘는 대안이라고. 뒷뜰. 뜰안. 뜰안. 뒷뜰. 뒷뜰. 뒷뜰 대안인데 이 헬기장을 우리 뒷뜰의 시간에 헬기만 쉬면 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헬기장이에요, 이게. 지심도 정상의 전용 헬기장은 부부의 개인 정원이요, 뒷마당. 눈앞에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부자가 된 기분. 사진 한번 박아주세요. 야, 이거 진짜. 여기만 오면 모든 게 다 잊어버려. 영화팽이하고 맨날 싸우다가도 여기 와서 있으면은 이게 그냥 마음이. 아, 잠시만. 막 싸우면서 정이 들더라고. 싸움하는 정이 들어가지고
더 의해 생각하면 좀 무르익는 것 같아, 조금씩. 사랑할 거야. 요래, 요래 가지고, 요래. 결혼 50년, 부부의 애정 비결은 뭘까요? 가더라고요. 짱. 아버지는 아직도 이게 사랑에 이런 걸 하고 싶으신가요? 아, 예. 뭐, 아직까지 뭐, 늘, 이제 갈수록 못할지 모르는데, 부지런히 해야 되지. 사랑은 표현할수록 느는 법. 내일이라도 당장 떠날 듯 미련 없이 사는 것이 부부의 생활 신조. 그렇게 알콩달콩 지심도의 품에 안겨 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섬살이. 하지만 수도도 전기도 없는 열악함에 암담한 순간도 많았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딱 저기 입구에 내려섰을 때 이 집이 얼마나 헌집이 나면은 이게 폐가집이었어요. 거의 아이고 완전 폐가였어. 완전 폐가. 대나무가 방 구들로 이렇게 뚫고 돌아가지고 대나무가 이 방 안에 꽉 차서 그런 걸 우리가 그 캐내고 지심도에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민박집 주인에게 소개받은 빈집을 하나둘 고치고 허물며 하루하루 둘만의 낙원을 만들어왔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살다가 갈라 그랬지. 이야, 이래 가지 어찌 살아 싶은데. 고생이라고 안 하고. 그래도 살다 보니 또 재밌어요. 아니야, 그 속에 고생이라고 참 재밌어. 안 하고 나는 재밌더라고 그게. 힘들다 생각하면 못할 일도 경험이요 놀이라 생각하면 재미로 느껴지는 게 섬살이. 아 진짜 많이 재밌네. 전통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도 그중 하나랍니다. 반대라 그러는 건데 그 고기 잡는 쉽게 말하자면 여기는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숲도록 이제 그냥 그 갯바위에서 잡을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되죠. 반대. 배가 정박할 포구조차 없는 작은 섬. 물고기를 낚을 유일한 방법은 그물 뜰망으로 잡는 지심도의 전통 고기잡이. 여보. 네. 야, 정말 가시다 빨리 오세요. 마트에 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뭐 너무 장거리가 많아. 마트 하나 없는 이곳에서 먹고 살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